정부가 전국 확대 방침을 미루면서 흐지부지 되고 있는 일회용품 보증금지를 제주도가 다시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. 네, 우선 공공기관 내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시키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일회용 컵으로 커피를 주문하면 300원을 더 내야 합니다. 대신 음료를 마신 뒤 컵을 반납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300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. 지난 2022년 세종시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입니다. 실질적인 음료수 가격 상승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컵 회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참여 매장도 늘었습니다.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보증금제 도입을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면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었습니다. 한때 96%에 달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참여 매장들은 하나둘 이탈해 올 들어선 절반을 겨우 웃도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. 오영훈 도지사가 흔들림 없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약속한 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습니다. 우선 느슨해진 일회용 컵 사용을 더 제한합니다.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합니다. 저조한 보증금제 매장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.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 대해 자원수나 우수업소로 지정하고 매장 물품 지원과 카드 수수료 등을 제공합니다. 또 재활용 도움센터에 일정 개수의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종량제 봉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. 재활용품 통합 회수 보상제가 있습니다. 거기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페트병 뭐그 철캔, 알루미늄 캔, 그다음에 이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. 여기에 이제 지금 일회용 컵을 갖고 왔을 때 다섯 매당 이제 종량제 봉투 하나를 지급하는 것까지도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같은 제주도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 하지만 부족한 지방 재정만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설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뭐 일단 환경부에서 정책 자체를 뭐 후퇴시키는 상황에서 나름의 어쨌든 제주도 차원의 뭐 정책이라고 생각은 하고요. 뭐 일정 부분의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전국화라는 어쨌든 제도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부침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일각에선 반납한 컵들을 어떻게 자원으로 재활용할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빠진 채 일회용 컵 보증금제 유지만을 위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.